두유람의 제3회 내굿즈 자랑대회 1일 대회를 통해서도 놀랄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구독자님들의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그럼 바로 어떤 스페셜한 굿즈들을 두람이분들이 자랑하셨는지 함께 볼까요? 3,000만원어치 포토카드? 소제목부터 놀랍죠? 무려 3,000만원이나 쓰신 역대급 포토카드 수집가가 등장했습니다. 키즈2141님이 보내주신 굿즈 자랑인데요. 2020년 11월에 프로미스나인에 입덕하셔서 첫 앨범부터 작년 앨범인 From Our Memento Box까지 8명 멤버 모두 모으고 있다는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양이 진짜 엄청나죠? 현재 1523장을 수집하셨고 모으는데 든 돈이 약 3,000만원. 더 놀라운 것은 모두 공식 포토카드라는 점. 멤버들 개인 컷과 전체 포토카드를 모아주신 컷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바닥에 쫙 펼쳐놓은 담요의 공간이 모자라서 무려 3컷이나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포토카드를 모으며 응원하고 있는 팬분들이 계신데 프로미스 나인이 하루빨리 새 앨범으로 컴백했으면 좋겠네요. 인터뷰의 주인공. 이번에 소개해드릴 굿즈는 많이 부럽습니다. 일단 2022년 보그 코리아 4월호 지수의 인터뷰 내용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인터뷰에는 촬영 현장에 방문한 한 어린 팬이 등장하죠. 지수는 이 팬에게 대화를 건네고 지수를 만나기 위해 헤어살롱을 다녀왔다는 팬의 스타일링을 칭찬하고 마지막에는 나란히 앉아 사진을 고르기도 했다는데요. 왜 이 인터뷰를 소개하냐고요? 네, 그 주인공이 두유람에 등장하셨습니다. 시에라시스 0707님의 사연 들어보시죠. 두유람님 안녕하세요. 블링크 모아입니다. 2019년도 말부터 블랙핑크라는 그룹을 좋아하기 시작하여 아직까지도 열심히 덕질하고 있는 블링크입니다. 또한 저희 가족분께서 보그라는 잡지사에서 일하셔서 지수 언니를 만날 기회가 있었으며 4명의 친필 사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5일 봄핑크 콘서트도 다녀왔으며 화보, 앨범 등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두유람은 사연을 읽고 지수의 사진을 보다가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마지막 사진은 지수 언니와 제가 함께 있는 사진 이고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사인을 하고 계신 지수 언니의 모습입니다. 특히 사인에 있는 저 귀여운 그림은 지수 언니가 똥머리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려주신 거랍니다. 라는 다음 내용과 사인 속 그림을 보고 보그 인터뷰가 떠올라 버렸죠. 두유람이 인터뷰를 읽으며 굉장히 부러워했던 주인공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지수의 사인뿐만 아니라 제니, 노제, 리사의 사인도 있었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포카와 응원봉도 보내주셨는데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입덕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만나게 된다면 듀람에 한 번 더 자랑해주세요. 아이돌이 밥 먹여줌. 이번에도 많은 K-POP 팬분들이 부러워서 배가 아플 만한 특별한 굿즈입니다. 소주 8병을 구매한 이 영수증이 바로 굿즈인데요. 어떻게 소주 영수증이 굿즈가 되냐고요? 사연을 한번 보시죠. 캐럿분들 많이 배 아프실 거예요. 캐럿들 사이에서 트위터에 화제가 된 이야기거든요. 사연의 주인공은 세븐틴의 팬 캐럿이신 북구님이신데요. 해외에 사시는 북구님이 평범하게 굿즈를 모으며 행복한 덕질을 하던 중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을 때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대구에는 세븐틴 팬들에게 성지라 불리는 두툼이라는 고깃집이 있는데요. 에스쿱스의 단골 고깃집이어서 성지가 된 곳이죠. 북구님은 다른 캐럿들과 이곳에 가려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에스쿱스가 위버스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두툼 먹고 싶다. 고기. 이 글을 본 북구님은 장난으로 위버스에 이렇게 글을 올렸죠. 나 내일 캐럿들이랑 가는데 승철이도 껴. 아, 승철이는 에스쿱스의 본명인데요. 여기까지는 흔히들 하는 장난이잖아요. 하지만 에스쿱스에게 이런 답글이 달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 이름으로 달아. 이거 보여드리고 북구님은 다음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답글을 보고 엄청 놀라서 하루종일 들떠 있었다는데요. 두툼에 가자 거기에 온 다른 캐럿들도 사장님도 모두 알고 있어서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구님은 함께 간 캐럿들과 함께 밥을 정말 맛있게 먹고 밥값 대신 에스쿱스 앞으로 소주 8병을 달고 왔다고 하죠. 원래는 멤버들 수대로 13명을 달아두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먹은 밥값의 절반 이상은 받지 않는다고 하여 에스쿱스 생일 8월 8일에 맞춰 8병만 남기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쿱스 포카에 편지도 써서 같이 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에스쿱스가 북구님이 달아준 소주를 마셨을지 궁금하네요. 해외 팬들의 덕질은? 해외에서 온 북구님이 이런 엄청난 굿즈를 보여주셔서 그동안 해외 팬분들이 자랑하신 굿즈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킹덤을 좋아하셔서 포토카드와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킹덤의 특별한 굿즈 부적을 자랑하신 미에나님. 어머니 반대로 몰래 덕질하신다는데 이벤트 응모로 꾸준히 열심히 모으셨다는데요. 킹덤을 홍보하고 싶어서 보내셨다는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투바투 탑로더를 유쾌하게 꾸미신 리아님. 많은 아이돌들을 좋아하셔서 앨범뿐만 아니라 남녀 따로 모아놓은 포토카드 바인더까지
굿즈를 모으기 힘든 환경에도 너무 예쁘게 수집하고 계셨네요. 캐럿봉을 구매했지만 해외로 이사하게 되어 한 번도 쓰지 못해 자랑하신 이나루님, 한국에서 살 때보다 3배나 비싸 앨범을 못 사고 있었지만 무력을 참지 못하고 무려 5만원이나 주고 AR 앨범을 구매하신 안젤라님, 한국에서는 앨범 3종을 세트로 약 5만원 정도에 구입하는데 진짜 해외는 비싸네요. 독일에서 드림캐쳐를 응원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셔서 드림캐쳐의 자켓을 자랑해주신 에이드리안님,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즐거우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우주소녀 여름이의 흥칫뿡 포토카드를 찾는데 2년이나 걸리셨다는 베디님, 맞아요. 흥칫뿡 포토카드가 너무 귀엽게 나와서 생각보다 찾기 힘들긴 하죠. 아스트로의 응원봉과 슬로건, 사인 앨범을 자랑해주신 마이사라님, 영국에서 2020년부터 K-POP 팬이셨다는 켈리 데이비스님, 예쁘게 꾸미고 정리해놓은 책상에서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에이티즈 컬렉션, 킹덤 컬렉션뿐만 아니라 루시, 트와이스, 킷, 태민, 스트레이키즈, 방탄소년단, P1 하모니, 우즈, 인피니트 등 수많은 K-POP 아이돌들을 좋아하셔서 벌써 70개가 넘는 앨범을 가지고 있고 13개가 더 올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무사히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즐겁게 덕질을 하고 계시다며 굿즈를 자랑하셨는데요. 모으기도 만나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K-POP 아이돌들을 응원해주셔서인지 그 마음이 더욱 예쁘고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직접 꾸민 학생증. 이번에도 놀라운 이벤트에 당첨된 분이 등장했습니다. 나의 멜로디님이 자랑하신 굿즈와 사연인데요. 작년 재미있었던 드라마 금수저에서 B2B의 육성재가 주연으로 출연했었죠. 당시 홍보 컨텐츠로 주연 배우들이 학생증 꾸미기를 했는데요. 배우별로 단 두 개만 꾸며서 인스타에 드라마 추천 댓글을 쓴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보내주는 이벤트였습니다. 좋아요만 약 1500개인 것을 보니 댓글 수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네, 사실 두유람도 금수저 주연 배우인 B2B 성재도 좋아하고 아이유와 이자 다이아인 채연이도 좋아해서 지원했지만 당첨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의 멜로디님은 8장 중에서도 최애의 학생증을 받게 된 것인데요. 왜 자꾸 두유람이 당첨되지 못한 이벤트의 당첨자들이 나오시는 건가요? 아무튼 나의 멜로디님은 이 학생증을 행운의 학생증으로 간직하고 다니셨는데 콘서트, 팬클럽 티켓팅도 모두 성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와, 진짜 부럽네요. 아미들은 커스텀도 다르다. 일단 반짝이는 거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윤기나는 송얼님이 보내주신 방탄소년단 응원봉 아미밤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마이크에 보라색 반짝이는 보석들이 가득 박혀있잖아요. 그 마이크를 따라해서 커스텀한 응원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큐빅의 종류인 스와로브스키를 무려 약 5,000개, 22만 500원이나 들여 커스텀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나온 아미밤의 키링까지 모두 가지고 계셨는데요. 다른 굿즈들을 이사박스에 넣어둔 상태 테라 지금 자랑하실 수 있는 게 응원봉 뿐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성스러운 커스텀을 보니 다른 굿즈들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14년도부터 아미가 되셨다고 하니 더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꺼내게 되신다면 한 번 더 자랑하셔서 아미의 위엄을 보여주세요. 네, 이번에도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의 놀라운 굿즈 자랑을 들어보는 컨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소개 못해드린 구독자분들의 굿즈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멋진 굿즈들은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꼭 자랑하고 싶으신 특별한 사연의 굿즈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래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를 통해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